박소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수련 과정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리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박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방암의 병리학적 진단과 그몇 가지 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병리과가 환자분들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다 보니 병리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환자 치료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계속 그 조직학적 소견에 대한 그림이 나올 텐데 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보시면 정상적인 유방 조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로뷸이라고 부르는 단위가 있고 이 아래쪽에 이제 덕트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구조물이 관찰이 되는데 워낙 정상에서는 이게 두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 관에 있는 이 부분이 종양세포 이렇게 꽉 채워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아직 이 관에만 채워져 있는 이 단계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덕탈카시노마 인사이트라고 부르고 일부 환자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것이 주변 조직으로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저희가 인베시브 카시노마 침입성 암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병리학적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에 따라 조금 나눠보면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며 진단하는 단계가 있겠고 암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을 하면서 프로듐 진단이라고 하는 동결절벽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마진을 본다든지 이런 몇 가지 진단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수술을 하고 나서는 최종적인 병리학적 진단을 하겠는데 어떤 질환인지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해 드리고 여러 가지 예후인자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바이오마커가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젝트 리셉터, 헐투 같은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수술 전에 진단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아까 우국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에서 그 서스피셔스 리전이 있을 때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건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적어도 3개 이상의 조직 이렇게 가져오시는데요. 이렇게 이런 바이옵시가 이제 병리과에 오게 되면 포르말린 고정액에 넣어서 고정을 한 후에 이렇게 파라핀 블럭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파라핀 블록을 얇게 깎으면 이렇게 조직 슬라이드가 되거든요. 요거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실은 이제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감별은 굉장히 쉬운 편인데 일부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 덕탈 카시노마 인사이트가 또는 다른 양성 증식성 질환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침입성 암인지 아니면은 이 관상피 내암종인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일부 추가적으로 뭐 면역조직화학 염색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병리과에서 하는 일은 이제 전절제가 아니고 부분절제인 경우는 실제 이제 절연면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마진을 확인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그 암이 가장 먼저 전이되는 림프노드를 센티넬 노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추가적인 악셀러리 노드 다이세션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또한 수술 중에 이 주요한 종괴 이외에 다른 병변이 있으면 이 병이 혹시 암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수술을 하게 되면 검체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 절단면이고 이 경우는 이제 부분절제한 경우의 절단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유방암의 종괴이고 이 경우는 굉장히 큰 메스죠. 한 4cm 정도 되는 종괴가 지금 관찰되고 있고 이 경우 부분절제한 경우인데 여기가 종괴입니다. 그래서 한 1.5cm 정도 되는 종괴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체를 보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전체 이제 이 점체의 검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 이제 가운데 종괴가 보이실 텐데 이 종괴의 크기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 마진 절제면에 다른 색깔의 잉크를 칠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위원으로부터 종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계를 비롯해서 이 절연변 부분까지 모두 이제 이렇게 파라핀 블록을 만들게 되고요. 이 파라핀 블록을 다시 깎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직이 나오게 되고 이걸 다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덕탈 카시노마 인사이트인 경우하고 인베이시브 카시노마인 경우하고 조금 평가해 주는 게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덕탈 카시노마 인사이트인 경우는 이 종양세포 핵이 어떤 등급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해주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지 이 가운데 괴산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종양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해주고 치밀성 암정인 경우는 이 조직학적 등급이라고 해서 얼마나 분화도가 좋은지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은 이제 시톨로지 타입이라는 게 있어서요 어떤 종류의 암인지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탈 카시노마 인사이트의 경우의 핵 등급은 사실상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핵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등급을 나눠주는 이유는 이 등급에 따라서 재발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준은 대개는 크기로 진단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적혈구보다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또는 정상 상피세포의 핵보다 얼마나 커졌는지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밀성 유방암의 경우는 이제 조직학적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정상하고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튜브를 잘 만들면 점수를 낮게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높게 주고 그다음에 핵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그다음에 유사 분열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되고요. 이걸 합산해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로 나눠서 이렇게 저등급, 그리고 고등급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치밀성 유방암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특별한 유형이 아닌 암 또는 이제 인베시브 덕탈 카시노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개는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좀 특수한 형태의 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로블라 카시노마라는 것도 있고 튜블라 카시노마 굉장히 다양한 암종이 있어서 이 서브타입에 따라서 약간의 예후가 다르고 이제 나중에 보시는 ERPR 헐트 스테이트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 종양의 카테고리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이 T 스테이지는 종양 기본적으로는 종양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카시노마 인사이트 단계는 TIS라고 연기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T1은 2cm 이하인 경우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고 T2인 경우는 2cm를 넘고 5cm 이내인 경우 T3는 5cm를 초과하는 경우, T4인 경우는 흉벽에 침윤이 있거나 또는 피부에 궤양 등을 동반하는 경우를 T4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저널 림프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방암에서 리저널 림프노드는 이제 애가부에 있는 림프절이겠죠. 그래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대체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개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N1인 경우는 3개까지 전이가 있는 경우, N2인 경우는 4개에서 9개 전이가 있는 경우, N3는 10개를 넘는 경우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리 보고서를 사실 보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치료 환자 치료 이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인 경우는 이 종양의 크기, 그다음에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림프노드 전이 여부, 그다음에 또는 혈관이나 림프관에 침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이고요. 최종적인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해주고 있고 이제 관상피 내암종인 경우는 종양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그레이드가 얼마나 되는지 뭐 마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던 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병리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후 인자나 환자의 이후 치료에 필요한 프리딕티브 팩터 예측 인자를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 앞서 보셨던 것 중에서 이 T 카테고리와 N 카테고리 그리고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그다음에 혈관 림프관 침습 여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환자의 그 유방암에서 이스트로겐 리셉터와 프로젠 리셉터인 호르몬 수용체
상태와 혈투의 상태, 그리고 종양이 얼마나 증식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바이오마커의 평가가 또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종양의 크기나 또는 노드가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제 조직합격 등급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면서 이 환자가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의 경우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온코타입 DS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는 마모프린트 같은 멀티진 어세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RPR과 같은 이런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환자가 추후에 엔도크라인 세라피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헐투라는 유전자의 증폭이나 또는 과발현이 있는 경우에만 이 환자가 나중에 헐투 타겟티드 세라피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이제 선택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왜 ER을 평가하느냐 하면 이제 이 유방암 세포에서 이스트로겐 리셉터를 발현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스트로겐과 결합을 해서 이 핵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프로모터 유전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또는 억제시키면서 결국 종양세포의 증식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이거를 억제하는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면역조직학 염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일종의 이제 안티젠, 안티바디 이 컴플렉스를 저희가 조직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핵에 염색된 것인데 이것은 양성이라고 이제 판독을 하고 있고 양성의 기준은 전체 종양세포에서 1% 이상에서 염색이 될 때 양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ER2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휴먼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 2의 약자이고 염색지 77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이 막에 있는 트랜스멤브레인 리셉터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타이로진 카이네즈라는 도면이 있어서 이게 액티베이션 되면 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 셀 시그널링이 활성화되면서 역시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중에서 한 20% 정도는 이 HER2 유전자가 증폭이 되면서 이 HER2 이 프로테인이 세포 막에 굉장히 과발현되는 그런 소견을 띄게 되는데 이게 헐트 타겟티드 세라피는 이런 헐트 앰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오버익스프레션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헐트 상태의 파악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ER과 비슷하게 이미노스케미스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각 이 제로부터 3 포지티브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2 포지티브라고 나온 경우에는 이걸 더 확진하기 위해서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전자 증폭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 결과를 보시면 전혀 염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진하게 이제 세포막에 따라서 염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3 포지티브 리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좀 중간 정도로 염색되는 이런 경우는 좀 확진을 위해서 다시 이 염색체의 부분에 이제 직접 바인딩하는 프로브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이제 두 개씩 보일 텐데 이 증폭이 되면 이렇게 굉장히 개수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방암의 이제 그 서브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게 벌써 20년 정도 된 이야기가 되는데요. 유방암이 실제 이제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비교를 해봤더니 몇 가지 서브타입을 나눌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이저라이크, 어비트 포지티브, 루미날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서브타입별로 예후가 굉장히 달라서 대체로 이제 베이저라이크나 어비트 포지티브 타입은 예후가 나쁘고 루미날 A는 예후가 좋은 편이더라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센세이셔널한 결과였는데 그러면 실제 그런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을 검사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후 연구에서는 그럼 이런 서브타입을 어떻게 통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면역조직학 염색을 가지고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각각의 서브타입을 아까 말씀드렸던 ERPR,
헐투, 그 다음에 세포 조직을 알 수 있는 KF7 이런 걸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루미날 A인 타입은 ERPR 포지티브이면서 헐투 네가티브이고 KF7 증축률이 낮은 경우를 이제 루미날 A라고 하겠고, 트리플 네가티브는 세 개가 음성인데 이 음성은 ER 네가티브, PR 네가티브, 헐투 네가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루미날 A 타입인 경우는 이제 ER 포지티브, PR 포지티브, 헐투 네가티브고 KF 인덱스가 10%도 좀 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헐투 포지티브 타입을 보시면 지금 ERPR 네가티브인데 헐투는 굉장히 3 포지티브로 강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서브 타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유방암은 이 세 개의 메이저 서브 타입이 있고 각각에 따라서 이 패소데네시스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어서요. 루미날 타입은 주로 작용한 유전자의 변이가 PIK3C 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헐투 포지티브 타입인 경우는 헐투 앰플리케이션이 중요하게 작용하겠고, 그다음 트리플 네가티브인 경우는 PIK3C 뮤테이션이나 BRCA1 뮤테이션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서브타입에 따라서 임상 병리학적 특징도 조금씩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미날 타입인 경우가 가장 빈도가 많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렸던 히스톨로지 타입과도 매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발생하는 연령도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헐트 포지티브 타입이나 트리플 네가티브 타입인 경우는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릴랩스 패턴도 조금 달라서 루미날 타입은 조금 늦게 릴랩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헐트 타입 포지티브 타입이나 트리플 네가티브 타입인 경우는 이 조기에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병리학적인 진단과 바이오마커에 대한 이제 이밸류에이션 이외에도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분자 검사를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진 어세이를 ER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혹시 환자가 이제 나중에 전이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타겟티드 세라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또 거칠 수가 있습니다.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면역 치료를 하면서 PD-L1의 상태가 어떤지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병리학적 진단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조직 소견을 보고 최종적인 병리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 히스톨로지 그레이드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병리학적인 병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예후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드리고, 만약 베이지 바이오마커인 ERPR, HER2, KF7 스테이투스를 결정해드려서 최종적으로 환자가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